전과 식선사의 거리는 그냥 공식이고요. 왜 그런지는 옛날 개념 영상을 찾아보세요. 지금 그 정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외우세요. 꼭 이거를 만약에 안 외웠다. 안 외웠으면 그냥 뭐 박수 받으세요. 진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바보예요, 바보. 거의 곱셈공식이나 만능공식 그런 거로 같은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분명히 이렇게 쓰면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오늘 수업 끝나고 공식을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두고 보세요. 알겠지? 자, 봅시다. 자, 공식이가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선. 그 점 위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겁니다. 이 점이 좌표가 x1, y1인 거고요. 이 직선 이름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 거예요.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몇이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체링이가 서 있고, 여기가 이제 학원 그 도로인 거야. 여기 우리 학원 여기 있는 거죠. 여기 학원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책임자 내가 전화했는데 선생님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거지. 그럼 니한테서 우리 학원까지 거리가 얼마니라고 내가 물을 거야. 그러면 책임이가 뭘 재는 거냐면 나한테서 이 학원까지 이 수직선 거리를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지좌표가 뭔지 지가 가지고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이 거리를 나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 거리라는 거죠. 이런 거리가 아니라. 또 어떻게 계산이 되냐. 자, 이제 거리 계산 바로 할게요. 루트. 자, 분모에 뭐라고? 루트. 얘들아? 네. 루트. 알겠지? 루트. 외워라 했다.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모른다. 두고 봐라. 직선의 방정식 있죠? x에 계수 있을 거 아니에요. a 제곱 더하기 y한테도 계수가 있겠죠? b 제곱. 자, 지금 눈으로 외워요. 뭐냐? 루트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위에는 거리이기 때문에 음수가 남았대요. 절대값이 있습니다. 위에는 뭐냐면 여기 좌표 있을 거 아니야. 체린이의 좌표. 그 좌표를 이 직선의 방정식한테 대입한 식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 이게 거리 공식이에요. 나쁘지 않죠? 다시 해볼까? 루트 뭐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이 좌표를 여기 어쩌라고? 대입하면 그게 거리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 식이야. 이거 거리 어떻게 재니 우리가 솔직히. 좌표랑 직선 방정식만 나오면 이렇게 재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대박인 거예요. 2,-1,6을 지나는 직선과 5,8 사이 거리는, 그럼 일단은 요 식을 만족하는 직선 방정식 먼저 세워야겠죠? 자, 세워보면 일단 기울기 재보자. 기울기 재보니까 뭐 분의 1분의 마이너스 7이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13 마이너스 2가 몇인 거야? 플러스 13. 13이죠. 근데 내가 지금 직선 방정식 쓴 거 봐요. 이게 1차수 골이 아니라 그냥 방정식 형태잖아요. 지원아 팔짱 풀어볼까?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왜 그래 진짜. 자 그러면 자 조용히 해봐봐. 내가 아빠 같았어. 자 이제 요걸로 고쳐봅시다. 절로 넘길게요. 7x 플러스 y 마이너스 13은 0이죠. 요거랑 5,8 사이의 거리인 겁니다. 자, 대보게. 자, 뭐라고? 뭐? 루트. 루트. 옳지. 뭐 더하기? 89 더하기 뭐야? 1분의. 절대가 옳지? 5,8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옳지. 몇이라고? 35 더하기 800이 10. 뭐라고? 루트 뭐 분의? 50분의, 이거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몇이 이게? 30이야? 몰라. 30. 뭐라고? 30. 헷갈리지 말아요. 이게 5루트 있잖아요. 5루트 2 여러분. 네. 30이 됐죠?
6의 30 루트 2분의 6이죠. 그러면은 2분의 6 루트 2가 돼가지고 뭔거야? 3 루트 2가 됐다는 거예요. 계산하시겠죠? 네. 이거 외우시고 분명히 이거 안 외우면 이거 눌리면 돼요. 아 이거 수줄이 어디가 알아서 저기 이거 아니 우리 다시 이게 눌려 아니 얘를 눌려라고 그렇지 이거 쭉 당겨라고 이거 아니에요 나이스 얘를 당겨라고 이거 자 그럼 벽이 조용히 하라니 헷갈리게 하시면 진짜 그렇게 아니 시끄러워 진짜 뭐 하는 건데 얼굴 착착하면 지금 이렇게 그래 야 착하다 자 보자 조용히 해가지고 자 A, B, C의 넓이는 그래 자 원래 이 넓이 계산할 때 보통 어떻게 계산했냐면 내가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길이 구할 수는 있지만 뭐를 먹고 해서 삼각형 넓이가 구하기 조금 애매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밑변을 둘 다 칩시다 그래서 정과 정사의 거리를 써서 A, C 길이를 구해냈어요 그럼 높이가 B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뭐 이게 길이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안 쓰고 중진부터 이를 배우기 직전 관리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얘가 외접한 사각형 이렇게 다 그려낸 다음에 이 사각형 넓이 계산해가지고 흰 색깔 빼는 방법을 보통 합니다 알죠? 근데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잘 봐요 근데 요거는 공식도 있다 내가 100% 까먹겠지만 근데 분명히 그때 피터하면서 얘기했는데 2분의 1 갑자기? 기억하나? 아니고요 기억 못해 어 그래 자 이게 몇 콤마 몇이에요? 0,2죠 자 일단 밑변을 뭘로 설정할 정도 생각을 하세요 뭐를 할까 뭐를 할까 뭐를 할까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요 세팅에서는 사실 요거 아니면 요게 나아요 요거 아니면 여기 밑변을 놨습니다 뭘로 할까? 너 이거 골라봐 AB 할까? BC 할까? BC 그래 뭐 이걸 할까? BC? BC가 나 몰라 마음대로 하세요 자 요걸 밑변을 할게요 그러면은 자 밑변 길이가 지금 BC가 된 거잖아 전분 BC 이거는 구하는 거 할 수 있죠 정과점사의 거리니까 네 루트 몇 더하기? 4 더하기 몇인 거야? 36 그렇지 그래서 루트 몇인 거야? 40 41이고 뭐 2루트 10이 지금 밑변의 길인 거고 높이가 뭐가 되냐면 BC를 이렇게 연장을 시켜서 A에서 어떻게 내려야 돼? 이 연장선까지? 수지 수선을 내려야 되는 거 수선 이게 수선. 높이잖아 이게 높이 이게 높이인데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요 점 A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럼 우리 공식 알잖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게 안 가나? 갔다고? 아니요. 원래 이게 밑변이면은 높이 이렇게 되잖아. 네. 근데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는 거다, 얘가. 이거 점 있고 직선 사이 거리다, 얘가. 진짜 이해 갔나? 네. 내가 왜 이게 나 뗐냐면 이거 Y절편이 딱 판이 나와 있으니까 직선 방정식 세우기가 편하죠. 네. 이해 가나? 네. 이해 갔네. 자, 기울기 재볼게. 기울기 뭐 분해? 마이너스 2잖아 뭐 분해? 2분의 몇인 거야? 6이니까 몇이야? 3. Y는 3X Y좌표 나와있으니 몇인 거야? 플러스 2 2 이렇게 된다고 식적이 편하죠 근데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쓸 때는 이게 1차함수 꼴이 아니라 방정식 꼴이라서 3X-Y 플러스 2는 0이라 몇 컴마 몇 가지 거리인 거야? 3,4까지 이 거리가 곧 높이 되는 얘기인 거죠 이제 높이 재볼까? 네. 자, 공식이다. 루트, 뭐 분해? 9분의. 9 더하기? 9분의가 아니라? 1분의. 그래. 절체카.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왜 이래요? 뭐?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아니, 그거 말고. 밑에 거 아니. 밑에 거 16 아니에요? 어디가 16인데, 도대체. 응? 죽을래, 진짜. 이거랑 이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루트. 9 더하기 16 아니에요? 왜 16이냐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A,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아니에요? 아! 아,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마이너스 9. 아, 이제 알겠어요. 고맙다.
마이너스 4 더하기 2인 거죠. 아, 아 이제 이해. 조용히 해라. 알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럼 얘는 계산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10. 아니, 11. 어, 11이 되는 거다. 맞죠? 자, 요 상태로 그냥 넓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편 뭐야? 2루트 10 곱하기 루트 10분의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정석입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2인 알파하면서 답 몇이 되는 거야? 1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내가 분명히 옛날에 너희가 저기 스카이 강에서 수업할 때 분명히 분명히 내가 공식을 알려줬는데 아마 기억을 아무도 못하겠죠. 자, 이렇게 좌표가 다 나와있을 때, 꼭지점에 세 좌표가 다 나와있을 때 공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관식 성사의 거기로 유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그 구조가 뭔 거냐면 결국 잘 봐라. 사실 지금부터 내가 이 유도하는 과정은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결과물만 외우세요. 자, 이거죠. 그 다음에 B가 X2, Y2야. 그 다음에 C가 X3, Y3죠. 저 구하는 과정이 뭐냐면 그냥 BC라는 어떤 밑변을 세웠을 때 높이는 요게 되는 거니까 이건 점과점 사이로 구하고 이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해서 넓이 계산하는 거 그 방법인 거잖아요. 그러시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임의로 준 상태로 한번 써볼게. 식을 잘 보세요. 자, BC가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부터 하는 말은 복잡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공식만 외우면 돼요. 자, Y3-Y2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시고? 맞아,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뭘 보서 봤는데? 자, 뭐시고? 그 다음에 자, BC가 지나는 직선 방면 찾아볼게요. 잘 보세요. 와, 너무 복잡하다 생각 안 해봅니다. 너희한테 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것분에 Y3-Y2 요게 기울기죠, BC를 지나는 방정식. 전과 직선사에 그걸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지나야 되는 거니까 대충 이거 한번 집어넣을게요. X3, 난 플러스 Y3. 이까지 납득하죠? BC 방정식 세운 겁니다. 그럼 X3-X2를 양면을 곱할게요. X3-X2를 곱해서 여기 Y가 됐고, 여기 그냥 정배시키면 되겠네. Y3-Y2에다가 X 됐을 거고, 얘랑 얘랑 곱해지겠죠? 그러면은 X3랑 Y3,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X3Y2. 여기 얘가 곱해져야 돼요. 그래서 X3Y3-X2Y3 이렇게 될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식 똑같으면 쓸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그 일반화인 걸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얘처럼. 그래서 이 Y 버전만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냥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숫자가 아니라서 복잡해 보이지 하나도 안, 이 똑같은 거 쓰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면 X3-X2의 Y고 이 이상하고 다 쓸게요. X3Y2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가만히 들으세요. 그냥 Y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밑변인 거고 이게 높이잖아. 높이 높이 아까 보니까 점과 직선 사이에 뭐로 푼다고? 거리로 푼다고. 자, 높이 계산한다. 지훈이 이제 멍 때리고 있지? 아니가? 자, 점과 직선사의 거리 계산할 거예요. 요게 직선이고요. 요게 점입니다. 자, 높이는 뭔 거냐면 루트. 이거에 뭔가? 이거에? 이거에 뭔가 얘들아? 제곱, 제곱. 그래, 뭔진 안 해 그래도. Y3-Y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요거에 뭔 거야? 제곱. X3-X2에 뭔 거야? 제곱 분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요 좌표를 여기다 뭐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한번 써볼까요? 자, Y3 잠깐만 여기서 날아가는 거 쓰고 갈게요. 얘네 두 개 날아가죠? X3, Y3잖아요 보이죠? 얘네 두 개는 다르기 때문에 안 날아가면 얘는 3이고요 이거 2고요 이거 2고 3입니다 자, 여기 X1이랑 Y만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을 때 X1이랑 Y1 넣는 날? 자, X1 전개할 거예요. 마이너스 지금 멍때리지 마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네. Y1 집어넣으면 X3, Y1, X2, Y1 이렇게 될 거예요. Y1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남은 거 뭐였어? X3, Y2, X2, Y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밑넓이, 아 밑변이랑 높이 나왔으니까 이제 드디어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삼각형? ABC에 뭐를 구할 수 있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2편 곱하기 높이 아니야.
맞죠? 왜 잘 봐라. 얘랑 이게 곱해지는 거거든요? 야 밑에 있는 얘랑 야랑 어때? 똑같으니까 곱하면서 어떻게 되겠어? 약분되고 이거 혼자 남았겠지? 이거 얘가? 그걸 지금 쓸 겁니다. 아 이게 계산되면요 얘가 남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자 X1 찾아볼게. X1 여기 있죠? 여기 얘랑 얘 보여요? 자 이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부호를 조금 바꿀게요. 잘 봐요. 잘 봐라. 왜냐면 마이너스 2 절대값이나 2 절대값이나 어때? 얘 플러스 이게 낫거든요. 지금 공식 유도하려면은 이거 마이너스 이거 다 플러스 바꾸고 플러스 이거 다 마이너스로 바꿀게요. 잘 봐요. 이거 왜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아 잘못하면 이제 끝났는데 플러스다. 큰일 날 뻔했잖아 얘들아. x3y1 마이너스고 플러스 이 플러스입니다. 자, 얘 플러스로 붙여요. x1, y2 되겠죠? 보여요? 네. 듣고 있지? 네, 네. 그 다음에, 자, 얘 먼저 쓸게요. 자, 이거 썼다. 자, 얘 플러스로 붙여야 되죠? 플러스 x2, y 뭐 되는 거야? 3. 3 되는 거죠? 자, 이거 썼다. 그 다음 얘 쓸게요. 플러스 얘 뭔가야? x3, y1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 쓸 거냐면 얘 쓸 거예요. 얘 마이너스로 돌려서 써야 되지. 뭔 거야? x2, y1이죠. 그 다음 얘 쓸 거예요. 뭔 거야? x3, y2죠. 마지막 얘 쓸 거예요. 뭔 거야? y3, x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 공식이거든요. 좋다면 내가 외워, 뭘 어째 외우라는 거냐. 자, 이걸 이제 외울 건데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 봐요. 내가 그 꼭지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을 때 원래 하던 방법대로 유도한 거 아니야. 자, 이 좌표를 세로로 써요. 아, 기억나나? 네, 조금. 고맙다, 야. 자, 그 다음에 누구야? X3, Y3죠. 그리고 처음에 썼던 거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헐. 처음에 썼던 게 뭐야? X1, Y1을 그려줘. 그러니? 얘들아? 자, 이게 누구냐면,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거. 보여요? 얘가 누구냐면, 요렇게 곱한 겁니다. 요렇게 곱한 거. 그 다음 얘는,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거. 보여요? 그 다음 얘는 뭔 거냐면,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거. 보이죠? X3, Y2니까 요렇게 곱한 거죠? 요렇게 곱한 거? 얘는 요렇게 곱한 거죠? 요렇게 곱한 거? 됐어? 끝났지? 보여줄까? 자, 지금까지 대충 들은 사람들은 그냥 평생 이렇게 공부하시고. 자, 잘 봐라. 세 점이 지금 나와 있고 삼각형이 뭘 구하랬어? 어, 이거 분명 공식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 A의 좌표를 세로로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랑 어떻게? 자, 그 다음에 누구야? 0이랑 2. 그 다음에 마이너스이랑 마이너스 쓰고 한 번 더 누구 쓰라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넓이 어떻게 바로 계산할 수 있냐면 어차피 이풀이나 이풀이나 똑같은 결과예요. 왜냐면 똑같은 방법이니까. 다만 이걸 그냥 공식으로 한 거죠. 그럼 2분의 1에다가 요렇게 곱하면 몇인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은 지금 이렇게 곱하는 거 다 더하면 됩니다. 0이고 이렇게 곱하면 몇인 거야? 마이너스 8이죠. 내가 뺀 겁니다. 이렇게 곱하면 몇이에요? 이 뒤에부터 빼면 돼요. 이렇게는 플러스 4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2. 이게 계산되면은 10이 나와요. 잘 봐요. 자, 계산해보자. 이 계산은 몇이야? 마이너스 14고. 이 계산은 마이너스 10이잖아. 두 개가 다 마이너스 22가 돼서 10이 똑같이 나오죠. 할 수 있겠어? 자, 지금 이렇게 세 점 좌표 여기 쓰세요. 세 점 좌표 쓰시고, 요 공식 그냥 바로 이으시면 됩니다. 여기 어차피 이거를 내가 하고 있는 걸 안 들었을 테니까. 들었어요. 고맙다. 오, 해드리기 찍었네. 좀 좋아요. 아니, 이 공식을 줘봐야 될 거 아니야. 분명히 좀 바쁜데. 교과서였단 말이에요. 네. 아들 비울 것 같다 얘들아. 진심 뻔뻔하다. 아, 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나름의 팁을 준 거고 마지막 유형을 내가 100% 너희들 한 번에 이해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올릴 테니까 지금 다섯 시간에서 공부하세요. 아, 선생님. 왜? 아 진짜 좀 땡겨도 돼. 솔직히 저기로 못 들어. 아.
내가? 뗐네? 아니야, 저. 이 안경 있죠? 저 휴대폰을 학교에서 타잖아. 찍어라, 학교에서 찍어라, 찍어라. 휴대폰 안 돼. 아니, 도대체 언제를 들고 다녔대? 근데 뭐 해놨어? 사진이 안 되는 건데. 이빨 삭제해가지고 잡으라. 얘 그 여기 앉아라, 그럴 거면. 아니, 내가 할 거 많으니까. 카메라, 카메라. 좋아, 좋아. 이거, 이거 써. 혜정아, 저 이제 저쪽은 내 선배들이랑 가있자. 17번이 어렵거든요? 100% 내 이해 못할 거라고 장담하니까. 가서 공부하셔야겠죠? 17번이요? 2년 17. 호흡은 하게 10번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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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다. 자, 가자. 몇 번 출발? 소리 났는데? 지금 구하는 거 안 볼걸? 괜찮다. 그거 앉을래? 10이랑 A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평행하고 거리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두 개가 평행하고 있다는 거죠. 일치한 게 아니라.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이제 잴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얘가 뭐 X 플러스 7Y 마이너스 10은 0이었고 이게 X 플러스 7Y 플러스 A는 0이었고 이게 두 개가 지금 기울기가 같아서 평행하는 중입니다. 그럼 뭐냐면 얘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완전히 아니까 이 위에 좌표가 아무거나 잡을 수는 있잖아요. 식이 완성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방이를 일단 치고 여기랑 여기가 거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아무튼 그냥 지점 잡아서 내가 만만한 좌표 완전 잡아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수직선 거리가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디를 찍어도 그냥 전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재면은 다 같은 값이 나온다고요. 이까지 얘가 확실히 갔어? 그러면은 나는 이해는 모르지만 거리가 몇인지 나왔잖아. 몇이라고? 루트 2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 수많은 좌표들 중에서 아무거나 임의로 그냥 잡는 거야. 내가 계산하기 만만한 좌표를. 이 직선 방정식 나왔는데 왜 못 잡아? 다 할 수 있죠. 그게 뭐가 제일 만만하냐면 절편들이 제일 만만합니다. 자, 여기 0지 번호면 y에다가 7분의 10을 넣어야 0이 나오잖아요. 그게 예뻐 안 예뻐? 그렇지. 그러면 누가 영면들이 나을까? 그렇지. 만만한 좌표를 아무거나 그냥 설정하라고. 뭐 콤마로 할 수 있어 그러면? 10, 0을 지나겠죠. 그럼 아무거나 그냥 잡으세요. 그 10, 0에서 이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그러니까 전과 직선 차의 거리를 계산했을 때 거리가 몇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루트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직선 상에서 아무 좌표를 잡고 내가 만만한 좌표. 그 좌표를 잡아서 이 아이와의 직선상 거리를 재시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해보자. 자, D가 지금 루트 2가 된 거고요. 루트 뭐 분의? 7이고 7날. 옳지, 50분의 1, 1날이 49분의 1인가? 0지 이해갔나? 오케이. 그러니까 10,에 집어넣으면 되죠. 10이고 0집어넣으면 날 나오고 플러스 몇인 거야? A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50이니까 5루트 2분의 10 플러스 A 절대값이 되는 거고 절로 보냅시다. 5루트 2를 1로 보내면은 몇이에요? 1로 곱해주면 몇이냐고? 10. 10이죠. 10. 따라서 그럼 10 플러스 A 절대값이랑 같은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10 플러스 A가 그냥 10이었거나 그러면 A가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마이너스 10이어도 되는 거죠. 그럼 A가 몇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 20이면 마이너스 10 절대값도 10 맞잖아요. 이었어. 근데 문제에서 A가 뭐가 아니래? 여기 아니랬으니까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의 1310번을 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분명히 말해서 너희는 한 번 이해 못한다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 자, 두 직선 x-2y 더하기 3은요. 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네요. 근데 이것도, 이것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두 직선 이거와 이거의 같은 거리에 있는 px, y가 나타낸 도형이 맞아. 이건 얘들아, 이 문장에다가 밑줄을 치고 이걸 그냥 왜 원하나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가 나타내는 도형. 이거를 외워요. 이걸 외우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푼다라고 바로 그냥 이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안 늘어요. 뭐, 나올 때마다 모른다걸? 자, 다시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낸 도형은 그냥 이 문장을 외우세요. 문장을 외우고, 이 문장에 맞는 풀이까지 연결시켜서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나중에 고2 때도 뭐 어떤 이상한 문제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근데 이 문장을 안 외우고 풀이 안 외워놨으면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도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자, 얘 같은 경우는 범위를 따지면 일단 길이가 같아 안 같아? 1분의 2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같아 안 같아? 달라요. 다르죠. 다르고 심지어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곱해서 2가서 아니네. 그러니까 쟤는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어떤 직선인 거예요. 길이가 다르니까 무슨 한 점에서 만나겠죠. 자, 그러면은 저 두 아이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얼마나 맞냐면 대충 한 요 좀 찍어볼게요.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은 게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해가? 네. 여기만 있겠어? 더럽게 맞긴 뭐해? 아니요. 아니요. 엄청 많잖아.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얼마나 많겠어? 요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요 거리도 똑같고 이거 이건다. 누가 비웃었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좋아요. 암튼 뭐 이렇게 거리가 같은 게 발생한단 말이죠. 네. 그럼 내가 이런 애들을 다다다다다 찍어보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이런 직선이 나와요. 이런 직선이. 보이나? 네. 키들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찍었을 때 이 도형이 이 첫 번째 얘. 두 번째가 누구냐면 여기서도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찍어보면 직선이 나와요. 두 번째 얘인 겁니다. 이해가? 난 1번과 2번이 일단 직선이 발생하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다시 읽어보자. 외워야 되니까. 두 직선으로부터 어떤 거리?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임의의 점 P가 나타낸 도형을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요 지금 접근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 봐라. 자, 여기 임의의 점을 아무튼 찍을게. 여기가 X, Y를 찍혀요. 지거 줄였으니까. 잘 봐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 수직이잖아요. 요 삼각형 뭐야?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여기까지 닿는 이 아이도 이게 직각삼각형인 거잖아. 여기까지 얘가? 그럼 얘네 두 개가 지금 R 이 비편 똑같죠? H 뭐야? S 합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그 문장이 뭐냐면 지금 얘는 좀 친다 문제네. 네, 똑같은 문제 내가 말해줄게. 두 직선 x-2y 플러스 3은 0이랑 dx-y-3은 0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주세요랑 똑같은 말입니다. 예, 같이 써놓으세요. 지금 이 문제랑 이 문제가 똑같습니다. 두 직선 각의 이등분선. 사실 지금 이거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도 없어요. 바로 식선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합동이 되면서 요각, 요각이 대응각이라서 같아지고 요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각이 이등분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거나 같은 거리에 있는 점피를 뭐 좌측 나타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외워놓으세요. 그냥 그럼 어떻게 아냐? 이 밑에 있는 걸로 나왔다고 해도 아 이게 합동이니까 거리가 같겠구나. 요 x, y에서 이까지 거리와 x, 이까지 거리가 같겠구나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해볼게. 자, 보통 이렇게 자취를 구할 때는 바로 x,y를 원래는 안 쓰고 그냥 어떤 좌표 하나를 데리고 와서 얘를 대표한다고 봅시다.
여기 위에 관계식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을 따라가는 관계식이 있을 거라고. 원래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여기 위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만족하는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요 수많은 점들 다 이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도 지금 마찬가지로 어떤 관계식이 있을 거 아니야. X와 Y 사이의. 그래서 그 I, 그 X, Y들 중에서 한 I를 그냥 X1이랑 Y1이라고 한번 해볼게. 요게 됐죠? 자, 그럼 이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가 X-2Y+3은 0인 거고, 여기 EX-Y-3은 0인 거 아니야.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써가지고 두 식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같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리가 같은 식이니까. 요 문제나 요 문제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거리에 대한 식 찾아볼게. 자, 여기서 이까지 거리 한번 재봅시다. 요렇게 임의의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재면 되는 거예요. 루트, 뭔 거야? 4 더하기 1분의, 요 좌표 여기를 어떻게 하라고? 대입하는 거죠. 그럼 2x, 1-y, 1-3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까지 거리도 같아야 되죠. 루트 뭐 분의? 1 더하기 4분의, 그럼 이 집어넣는 거죠. 뭔 거야? 2y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여기 루트 루트 있으니까 등식에서 그냥 곱해 주면 여기 없어지겠죠? 여기까지 됐어. 자,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우리 이거 어떻게 푸냐면 절대값 x가 4다. 이거 x가 뭐거나 4거나 뭐라고 해? 어떻게 쓰는 거냐? 아예 또 깎거나 아니면 두만 가져거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절대값이 같다고 나왔으면은 알맹이가 i 어떻거나 또 깎거나, 그렇죠? ex1-y1-3이랑 x1-2y1+3이 i 똑같았거나 아니면은 뭐만 달랐거나 y1-3이랑 -x1+2y1-3이랑 똑같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식은 정리를 해보면 파란색으로 쓸게요. 넘기면 몇 x1? 그냥 x1. 넘기면 플러스 y1.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0이라는 식 하나 나왔고, 그럼 넘기면 몇 x1? 3x1. 넘기면 마이너스 3y1. 넘기면은 0이라서 3 나눠줘서 더 간단하게 하면 뭔 거야? 는 0 되는 거죠. 왜 두 개가 발생하냐면 두 개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임의로 잡았죠. 이게 여기 있을 수도 저기 있을 수도 있는 건 거야. 왜냐면 내가 성질 자체를 거리와 같다는 식을 세웠으니까. 요거 두 개를 내가 지금 이건 임의 좌표 뒀지만 실제 요 좌표를 우리가 식으로 세울 때는 아 x 좌표와 y 좌표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할 때 x 마이너스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게 또 있는 거야. 요 두 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도형과 이 도형 방정식을 둘 다 구한 거예요. 관계식만 쓰면 알아서 자동으로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두 개 있으니까요. 이해 갔어? 이해를 하세요. 가계 이등분선도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은 거 하면 됩니다. 왜냐면 합성이 되기 때문에. 자, 저 눌려주시고.